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술 문제, 경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경제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기초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통합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리뷰를 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교 우위와 특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또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쟁 우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감자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감자와 고구마의 생산량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동일한 양의 노동과 토지를 전제로 해서 각각 감자와 고구마의 연간 최대 생산량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갑과 을이 서로 생산량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한 각각의 그 고구마와 감자, 농작물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들은 아마 통합사회교과에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들로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갑과 을의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시 답안을 보시면 감자 한 상자의 기회비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감자만 생산했을 때 고구마를 생산했을 경우에 그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자 한 상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은 고구마 두 상자, 네, 을은 고구마 한 상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은 고구마 두 상자, 을은 고구마 한 상자. 반드시 고구마를 언급해야만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생산했을 때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구마 한 상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 역시 똑같은 원리로 기회비용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 살펴볼까요? 갑은 감자 0.5상자, 반상자죠. 을은 감자 한 상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감자를 반드시 언급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비교 우위를 가졌다라는 말은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비교 우위를 가졌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생산의 기회비용이 누가 더 작으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감자 생산의 기회비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자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감자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은 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구마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 누가 될까요? 고구마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은 네, 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고구마 생산 기회 비용은 갑이 더 작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은 갑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제 문제 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통합사회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개념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 통합사회 교과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과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무리 없이 풀수 있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제시문에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등등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놨고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 설명과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년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가, 몇 년도 거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정답에 오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015년에서 1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3개념 물가지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개념 물가지수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말은 2015년이 100으로 기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2017년의 물가 변동 정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정답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과 비교하여서 2017년 물가는 2.9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100%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 상승이라고 답하고 퍼센트를 적지 않거나 2.93%라고 쓰고 상승을 쓰지 않거나 단지 숫자만 제시한 경우는 만점을 받기가 힘들겠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 물가가 2.93% 상승하였다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각 경제 주체가 이득을 보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인지 판단해서 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은 경제 상황에 다른 요소는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 주체별로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또 채무자, 수출, 수입업자, 실물자산 소유자, 연금생활자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에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채점 기준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겠죠. 예, 물가가 상승해서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이득이고요. 또 수출업자는 손해지만 수입업자는 또 이득입니다. 실물자산 소유자는 이득이 되겠고요. 연금생활자는 인플레이션이 돼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겠습니다. 각각 손해인지 이득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실질 소득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적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되는지 아마 통합사회 교과 교과서에 그대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에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실질 소득도 덩달아서 감소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받는 100만 원의 월급의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도 예전에 100만 원 같지 않은 거죠.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하락, 또 실질 소득은 감소,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답하는 문제입니다. 총수요를 과연 증가시켜야 될까요? 감소시켜야 될까요? 네, 정답은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된다입니다. 총수요를 적지 않아도 정답이 인정이 되고, 감소라는 용어만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량, 이자율, 정부 재정 지출, 소비 세율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선택해야 되는지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선택을 친절하게 보기로 예시를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확대해야 되는지 축소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 재정 지출, 소비 세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중에서 선택해서 확대, 축소 둘 중에 하나, 인상, 인하 중에 하나, 확대, 감축 중에 하나, 인상, 인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량은 축소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이자율은 인상해야 됩니다. 재정 지출도 감축시켜야 되고요. 소비 세율은 인상을 해야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또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2번 문제 정답풀이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